교회 가면은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언니하고 친구들 만나는 게 재밌어요. 자, 우리 늙은이는? 빨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네. 아, 그래도 좋아요. 초등부 옥종태 간사님에게 한마디. 옥종태 간사님 보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사랑해. 우리 늙은이는? 박주씨도 싶네요. 영상 예배는 좀 어떠세요? 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졸지 않고 잘 열심히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거기 7층 가서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하나씩 기억나는 거 말해볼까? 가족. 가족.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족이고 아니면 가족이야. 예수님의 가족은 9명. 다음. 이렇게 쉬고 우린 하늘의 문을 여수. 코로나 기간 동안 가족들과의 시간들이 좀 달랐나요? 이제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니까요. 이제 가족들한테만 신경 쓰게 돼서 또 한편으로는 또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못 보니까 이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곧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에는 가정의 주일을 맞아 유치부에서 예배 이후에 아름다운 연주를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죠. 그리고 5월 17일부터 터별 부분 참석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조금씩 열어가려고 하는데요. 터별 정해진 순서대로 저희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특별히 저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토요일날 예배를 녹화 중계합니다. 그래서 5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또 모이는 터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 회복 프로젝트 여러분 잘 들으시고 계신가요?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저희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가 다시 더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입니다. 그대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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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을 주시러 여기까지 버스를 타고 택시 타고. 우와.
이거 너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현아야. 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한숲교회, 한숲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